1학년입니다. 원피스 캐릭터들로 랜덤 디펜스를 하는 월랜디. 이번엔 13라 카르가라를 해봤는데요. 스토리 빠르기로 소문한 친구 중 하나가 이 카르가라죠. 워낙에 패몰림이 심해서 빨리 뽑기 어려운데 이번에 빠르게 각이 나왔네요. 스토리 압수 들어가자. 자 그럼 원피스 랜덤 디펜스 출발! 일단 루치 나왔네요. 루치 스타트에다가 루피들, 루치 스타트에 루피들 조로 있고 핫지 있고 핫지? 핫지랑 루피 같이 가. 아 이거 바로 라분 전설 괜찮겠다. 2번 3번 4번 5번 오케이 루치 나왔고 핫지 있으니까 약간 라분 전설 어떨까 생각을 조금 하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같이 쓰는 게 그거밖에 없을 것 같은데 루치랑 요거랑 같이 씁니다. 아니야 후지토라도 괜찮네. 오케이 일단은 펜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루치는 좀 비싼 친구니까 돈은 안 붙었고 천천히 갈게요. 아니에요. 저도 신난이도 죽을 때 있어요. 제가 그렇게 엄청 잘하지 않습니다. 그냥 악몽을 그냥 도전을 하는 거지 저도 악몽 맨날 깨는 것도 아니고. 2번, 3번, 4번, 5번. 아 신난이도 신세계 들어서 바로 죽으세요. 아 그러면 스턴이 안 잡힌 게 아닐까요? 스턴이 안 잡혀서 그런 게 아닐까요? 제 생각엔 약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이감 스턴 안 잡혀서 바로 죽는다고 치면. 일단 지금 다음 거를 뭘 가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핫지랑 조로 둘이다. 애매하네. 어 뭐야 파랑님도 안 붙었어? 보라님도 돈 안 붙었나? 어 보라님이 돈 붙었다. 보라님이 돈 주면 되겠네. 보라님한테 돈 받아가지고 일단 기본 업 해야겠다. 이거는 돈 받은 거는 100원 도박을 해서 오케이 물렸으면은 그쵸? 그나마 그래도 하고 200원씩 돌려드릴게요. 저희 3인이거든요? 3인? 천천히 갑시다. 급할 거 없어요. 여기서 한 번 더 올리고 천천히 올리면 될 것 같다. 조로 나미. 어 조로가 3마리. 나미가 하나 붙었어? 어? 약간 조로가 많이 붙었습니다. 의외로. 어떻게 가야 될까? 조로가 많이 붙었다. 루치가 있는데 근데? 이게 루치가 있는 거라서 루치를 써주는 게 좋거든. 아로는 지금 바로 가능한데. 바르톨 스타트 하고 싶은데 약간 바르트 로메오 브룩 초파가 없어요. 초파 있으면은 브룩 바로인데 초파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죠. 이거 초파 둘 상디 초파 셋 상디 하나 이렇게 붙어야지 지금 가능하고 초파가 좀 붙어주면 좋겠습니다. 저도 상디는 잘 나왔네요. 상디는 잘 나왔고 그러면 이제 초파 셋만 붙으면 되는 거야. 초파 셋만 붙으면 되고 위험하면 물비 써야겠는데? 업그레이드 좀 늦게 돼가지고 물비 써줘야 라인 잡히겠다. 루치초 각이라고요? 루치초가? 오케이 그것도 고민해볼게요. 아, 펜 좀 잠깐 봐야겠다. 루치초 살아있긴 하네. 자 레피 살아있나? 레피 살아있고 바로 돌린다고 치면은 내가 잠깐 생각해본 게 라분 어 징배초 둘 다 살아있어. 둘 다 좋아. 그러니까 라분 스타트 하면은 나쁘진 않아요. 둘 다 살아있으니까 라분 스토리도 빠르고 무섭조로 조로 진짜 엄청나게 붙네요. 조로 많이 붙는 거는 나쁜 건 아닌데 저 패가 안 보여요? 아 뭐 가야 될지. 자 에이스에다가 오소베에다가 아 배포 있다. 어허 이거는 좀 더 봐야겠는데요? 이건 좀 더 보셔야 되겠는데요? 패가 어렵네? 내가 봐도 좀 안 보이는데요? 이거 저는 약간 아카이누 생각할 것 같아요. 아카이누 생각할 것 같아요. 우속 그나마 많이 쓰는 게 아카이누라 저 패에서. 오케이. 나 뭐 나왔지? 상디, 초파, 나미야, 나미 하나 나왔어? 아니, 왜 이렇게 안 붙어, 게임. 바로서 못 갈 것 같은데? 초파 3마리를 넣어야 되나? 패가 너무 안 붙는데요? 아 잠깐 키네몬부터 올려도 되나? 잠깐만 아니 근데 그것도 없어. 캡틴 크로 간다고 치고 아, 내 거만 일단 신경 써야 돼. 내가 뭐 올려야 될까? 뭘 올려야 잘 올려서 소문날까? 루초는 루피도 되고 루치도 되는데 왜 루치초어를 보통 하나 인식하네? 보통 인식하나요? 아 루피초는 아 치초로 많이 해요. 맞아요 루피초는 시초라고 많이 합니다. 상디 나무 겹쳐가지고
어, 리포지드 확장팩도 물어보셨구나. 리포지드 확장팩 진짜, 어, 원래 그 카페 가시면 나와 있어요. 확장팩 하는 법 아예 나와 있어서 똑같이 따라하면 되는데, 저도 거기 보고 따라해서 확장팩 했어요. 리포지드는. 카쿠로 가자고요? 루치 일단 올리고, 카쿠도 멀어서 사실, 이게 초파 두 개 들어가고 칼총 들어가야 되거든. 아예 안 나오거든요, 카쿠. 카쿠 아예 안 나와. 아, 이거 지금 저거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선택지가 없는데, 그냥? 초파 하나 나고 조로 나왔어? 이거 선택지가 좀 없네요. 일단은 그냥 이거를, 부록을 일단 올립시다. 선택지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다 패가 좀 많이 쏠려가지고, 부록 간 다음에, 이따가 잘 올리자. 일단 부록 올렸습니다. 희귀 부록. 희귀 업그레이드 해주고, 특별함 올리고, 패 올릴 거고. 부록 올라오고, 32 유니카운트. 아는 놈 올려보고요. 이나즈마 나왔고. 제가 라본을 생각해볼 수 있고요. 우솜이 만약에 나오면 카르가라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거의 라본 갈 것 같아요. 거의 라본이 나오지 않을까 각이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 특별한 업그레이드 살짝 좀 더 해주고 사보랑 아카이누면 아쿠아이누랑 부룩이면은 뭐 느리진 않을 것 같은데 부룩 휘기는 스토리 안 좋죠? 근데 어차피 휘기를 보는 게 아니고 여기는 라분을 보는 거라 전설보다 휘기보다는 전설 패가 스토리가 빠르냐 안 빠르냐를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아요. 올리실 때. 자 일단은 31% 나쁘지 않았죠? 패 올리고 핫지 잘 나왔네요. 보스 잡아주고 핫지는 지금 라분 가면 쓰게 되니까 잘 나왔다고 보면 되고 라분이 내가 근데 갈 수 있냐? 라분이가 상디는 많아서 좋은데 칼총이 좀 더 여유롭게 붙고 하면은 괜찮을 듯 합니다. 일단은 라인 좀만 봐주고 바로 올라갑시다. 어 라분을 계산을 해보자. 우리 라분이 총병남이 자 일단은 상디 3마리 나와서 시류 간다고 치고 개수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네요. 파이브도 나와야 되고 아직은 많이 부족하네요.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하고 좀 더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계산을 살짝 때려봤는데 너무 부족합니다. 칼, 총칼, 나미, 조로까지 해서 가면은 캡틴크로 나오고 파이러츠5 가려면 루피 호소 하나 더씩 붙어야 되고 조로도 하나 나와야 되지. 일단 문 닫아놓고 여기다가 두 개 칼총 없으니까 칼총에 엄청 많이 들어가야 된다. 일단은 워터세븐에서 뭐 하나 붙어줘야 라본 강 나올 듯 합니다. 우습적으로 우솝은 잘 나왔다. 우솝은 잘 나왔고 칼총 있어? 칼총 버기 해놓으면은 자 여기서 생각해보면은 칼 하나 들어가고 루피 하나 들어가고 칼이랑 루피 하나 그리고 엑스드레이크 쌩? 엑스드레이크 쌩이 다섯 개지. 워터세븐에서 나오면 돼. 거모 홀컨 근데 패치돼가지고 이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바로 갈게요. 아니, 야야야야, 라인. 적용한 우솝 나왔고, 우솝 파염탄에다가. 아니, 카르가라 가야 되나? 잠깐만요. 카르가라 가야 되나? 카르가라 벤 좀 확인해볼래 너 우솝 턴이 넣어가지고 오랜만에 카르가라? 어 가능해 카르가라 스타 우솝 초에 살아있고 10을 살아있고 가보자. 카르가라 스타트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이거 카르가라는 워낙에 스토리 좋아가지고 제가 한번 좀 가고 싶었는데 드디어 각이 나오네요. 얘는 좀 되게 오랜만에 카르가라 스타트입니다. 이거 진짜 스토리가 초반에 깡패 중에 깡패라서 한번 각 나오면 가고 싶었어. 근데 드디어 나왔다. 패 한번 돌리고 향지 나왔고 우솝 좀 덜 들어가도 되겠다. 개수 확인해보고 들어가자. NL 넷신 나오고 우솝 하나랑 어야 이거 싼데요? 굉장히 싼데? 나미 크리마텍트 자 우솝 하나. 와 이거 되게 싸게 나왔다. 그쵸? 카르가르 되게 싸게 나왔어요. 우솝 13라운드 카르가라 가자! 오케이! 13라 카르가라 좋아요. 스캔 바로 해주고 카르가라는 워낙에 세죠. 크리티컬도 좋고 공속도 되게 빠르기 때문에 수리
진짜 셉니다. 보시면은 녹는 거 보일 거예요 지금. 와 이게 카르가라지. 좋아 좋아. 배 바로 올리고 정리 좀 해주고. 어, 오 드래곤도 괜찮아요. 깍토리 가잖아요 그러면. 배 넣고요. 다음 건 천천히 볼게요. 오케이. 와 사몽제재도 당연히 금방 밀립니다. 진짜 세네. 고유생도 딱 지금 해주면 되겠다. 지금이니 지금이니. 아, 비비 나왔다고. 비비 확인. 비비라. 비비는 물대면선 상당히 좋은 패죠. 어떤 걸 가도 나쁘지 않아가지고 비비는 좋아요. 일단은 잡아주고 카르가라가 보면은 깍이 있잖아요. 그리고 크리티컬 있거든요. 10배 크리티컬이라 좋은 거고 물댐 친구 중에는 거의 깍이 최가상급이라고 보면 돼요. 최상급이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워낙에 지금 빠른 템포로 가고 있습니다. 애들 이쁘게 정리해주고 패 봤을 때 살짝 버영도 되나요? 버영도 살짝 괜찮을 것 같고요. 우초버영? 가능하면 그런 것 조합도 괜찮죠. 자 당연히 스토리 빠르고요. 드래곤 나왔네요. 드래곤 나오면 깍토리 보시나요? 백각이에요. 어 드래곤 나와가지고 백각입니다 지금. 드래곤이 깍이 추가로 있고 카르가라가 또 깍이 있어가지고 깍이 많이 높아요. 무대 전설 깍은 에이스가 제일 좋죠. 35깍이니까 카르가라가 단일 깍으로는 제일 높죠 전설급에서는. 보잡은 좋은데 솔직히 버프를 먹었는데 조금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약간 조금 카르가라가 워낙 그냥 써도 좋고 하기 때문에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살짝 있습니다. 뭐 슈가전설 같은 경우는 레제가도 뭐 나쁘지 않은데 굳이 우초를 가냐. 패몰림이 좀 사실 우초는 좀 많이 심해서 우솝이 안 나오면 못 올려요. 왜냐면 얘 하나 뽑는데도 우솝이 엄청 들어가잖아요. 근데 다른 애들이 다 또 우솝을 많이 먹어서 사이패들이 그래서 우솝이 안 나오면은 엄두를 못 낸다 사실. 그죠? 우솝 22개. 일단 마린포드 17라운드 깨졌고요. 자 올려봅시다 휘기함 가자! 조즈 마샤의 티치. 오케이 잘 나왔어요 옆에. 좋죠? 둘 다 좋습니다. 카페로 쓸 수 있고 물댐 가도 지금 괜찮죠? 패가 물댐 가도 괜찮고 마뎀으로 가도 뭐 엄청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현재까지는. 근데 마뎀보다 물뎀에 좀 더 가까운 패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뎀보다는 물뎀이 좀 더 좋을 것 같다 패는. 일단 크립 잡고 크립에 뭐 나올까요? 배 나올까요? 목재 나왔고 확인. 일단 요거는 모비디코 나중에 배 나오면 모비디코 가도 되고 28개 목재? 오케이. 사거리가 425지. 아 그냥 들어가 있어야겠다. 어차피 라인은 잘 막는데 급하게 볼 거 없잖아. 버기 있고 다음 걸로 뭐 올릴 거 있나 살짝 보고 있는데 거프 힘든? 그 풀업은 해줘야. 어? 저기 힘든? 헬프 가능할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5초 남았다고? 카르가라 감 카르가라 감. 오케이 오케이. 카르가라 나오면 잡겠지? 이렇게 잡아주고 올라오고 잡았죠? 오케이 갑니다. 카르가라 공중이동 가능해가지고 저런 거 잘 잡죠? 배 한번 올리고요. 조로전설 올라갔네? 조전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카르가라가 빠릅니다. 조전보다도 빨라요. 카르가라는 공속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오 스캔도 잘 먹었어? 어택 찍어놓고 공속이 9.8 나오고 이거 스킬 쓰면 샨디아의 창을 쓰면 9.8 안 쓰면 7.8. 거푸는 천천히 해도 되죠. 스모커만 제때 해주면 되고 스모커랑 해적단만 제때 하면 되고 거푸는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킬러 초신성에다가 차카 크록팅 크록
와 이거 어인섬도 금방 깨지겠는데? 빨라가지고 조로도 크리티컬 있잖아요 보면은 크리티컬들이 잘 들어간단 말이죠 아무래도 깍이 높아가지고 지금 일단은 보스 잡으러 가면 되겠다 어 더 빨라지요 깍 한 개 더 짜면은 천천히 천천히 너무 급하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스모크 바로 하고 어차피 지금 빠르니까 급할 거 없어 폭군 와포로 하나 올리고 와포로도 바로 잡아줍시다 근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지금 아무래도 요거는 고민하지 말고 에이스를 가면 어떨까 생각이 살짝 듭니다 패가 차카도 하나 있긴 해서 에이스를 살짝 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패를 봤을 때 선의를 그렇게 많이 쓸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요게 거의 깨지는 거라 요거까지 보고 갑시다 깔끔하게 바질초는 좀 비싸긴 하죠 바질초가 이게 가격이 좀 비싸가지고 보상이 잘 나오면은 좋은데 비싸서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 나 어인섬 깨지고요 여기 보상 중요합니다 가자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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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제스 마르코 거프 자 일단 여기서 보면 마르코 나왔기 때문에 에이스 금방 나오고요 바제스가 나왔다 바제스가 나왔다 바제스는 나중에 바꿔주면 될 것 같고 거프 어 콘덴싱님 빨로 감사합니다 요거 약간 고도 한번 맛만 볼까요? 하도 살짝 본 다음에 지금이니 고도 아 일단 아론 한번 더 고도 아 이 파이러츠 뭐지? 특별 세트인가? 한번 더 지금이니 안돼 제발 그만해 가자 제발 오케이 모몽가 야 모몽가 나왔어 미쳤다 모몽가 좋아요 모몽가 너 에이스 일단은 일시불 에이스 일시불 모르면 그냥 바로 꼽아 그냥 에이스 바로 가고 모몽가 너무 잘 나왔고요 자 바로 또 다음 지금니 아 토큰 이러면 토큰 합쳐야겠다 막고도 로우 나왔고 사보이드는 생각해보면 되고 고도 한번 더 막고도를 일단은 터뜨립시다 저희 좀 빨리 터뜨려야 돼 일단 이러면 깍토리 더 빨리 들어가지 에이스 공짜여서 깍은 확실히 잘 나왔어 그치? 그래서 카르가라 그냥 쓰면서 가면 될 것 같고 아니면은 아까 말했던 우초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상황 봐서 자 근데 일단은 바제스가 레베카 쓰면 되긴 해 그래서 깍이거든 거프 로 사보 히든 다 깍패라서 사실 그냥 뭐 찌다 건드릴 필요가 없겠는데요 다 깍패야 올 깍패 시저? 그쵸 거프 시저 가도 되고 해봤을 땐 시저가 가깝긴 하네요 여기 버기 특제 마기타이나 이렇게 있으니까 해보면 시저가 가깝긴 합니다 패 올리고 싸요 뭐 근데 급하게 지금 올리지 않고 좀 더 볼게요 우초를 가야 되는 우초는 우섭이 잘 나와야 되는데 우섭은 없는데 어. 뭐야 이왕코브 히든 왜 일로와 여기 버영 가시나? 이왕코브 히든이 나왔네 펑크 해저드 당연히 금방 나갈 거고 자 고도를 마무리하죠 저희 고도 가자 끝내자 오케이 토큰 바로 합쳐가지고 오 희귀함 여기서 희귀함 나오네 땡큐죠 너무 땡큐죠 슈가 나왔어 야 가래 나왔죠 슈가까지 줬으니까 우초를 가면 됩니다 근데 우초 비싸긴 해요 사실 일단은 최대한 슈가를 빨리 올려가지고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하도를 좀 봐주고 슈가 전설을 올립시다 우리 스트로맨이니까 바지로켓스 일단 나오고 로우를 하나 뽑아야 되고 바질 나오고 우소보소 나미 갱배지 이제는 우소비 좀 잘 붙어줘야 돼 슈가는 패를 불릴 수 있어서 빨리 뽑으면 좋죠 일단 들어가자 슈가 장난감도 들어가자 이거 저 깍패 다 쓰면은 깍 잘 나오거든 조합은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
확장팩 인증 안 돼서 레베카 못 가가지고, 아. 그럴 때 있죠. 저도 확장팩 가끔 안 될 때 있어가지고. 그때 되게 당황스러운데. 해적단은 했고요. 지금 일단은 패 봤을 때 약간 좀 다 떨어져 있긴 해요. 패들이, 그쵸? 다 떨어져 있긴 합니다. 그래도 다 깍패라서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 거의 5초 확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5초 거의 확정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로저도 괜찮거든요? 로저 간다, 로저를 간다. 갈 거면 5초 하나 가든지 로저는 따로 가는 게 좋아. 5초가, 근데 요즘 강복화 잘 잡혀가지고 5초 괜찮을 것 같은데? 5초는 근데 풀깡놀이기 어려워가지고 사실 좀 어렵긴 해. 170의 깍풀이? 오케이. 볼케이크 섬. 빠르다, 빨라. 우솜 나오면 좋고. 레제 가면 되니까 저거를 레제 우솜 붙는 거 확인해보고 가봐야겠다. 이건 우솜이 너무 안 붙으면은 힘들긴 힘들어. 가는 게 우솜 개스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광폭은 진짜 순삭이죠.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때 써보고 너무 세가지고 장난감 한번 더 써주고. 안돼! 장난감, 오케이. 쿨, 손해볼 뻔했네. 카르가라 올라와서 바로 보스 잡아줄 준비합시다. 카르가라는 보스 잘 잡으니까 괜찮고. 우소비가 안 붙네. 우리 우소비가 소식이 없네. 노획물을 잘, 노획물 꽤 잘 쌓였는데, 그래도. 노획물이 그나마 좀 받쳐줘서 다행이다. 네, 광폭 보잡 따로 없어도 돼요. 잘 잡아가지고 이번에 패치돼서 잘 잡아줘서 이젠 없어도 됩니다. 깡이랑 스턴이랑 이간만 잘 맞춰주면 돼요. 오, 조초 나왔네요. 126각. 일단은 저는 당연히 좀 더 보고 가야겠죠? 아직 우초로 확신이 들진 않거든요. 네, 우초 가는 게 거의 맞을 것 같긴 한데 확신까지는 안 들어서 좀 더 봅시다.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되고. 배가나 안 나온 게 좀 아쉽네. 배가 나와야 이게 사실 오비디코 가서 이간 맞추기 좀 더 편하거든. 우솝 이거 어떡할 거야. 우솝 이 저거, 아, 벤베크만 나와야 되는데. 벤베크만이 지금 저기 6개 필요하거든요, 우솝이. 그게 문제네. 저 우솝이 없는 게 너무 큰 문제네요. 뭔가 장난감을 일단 한번 해주고요. 슈가 일로 와라. 이제 슈가 여기 라인 봐라. 어차피 다 끝나갔으니까. 이렇게 올라오고 특별한 보고요. 자, 스모커 바지로킨스. 스모커는 좋고 바지로킨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패문은 하러 가자. 카르가라 패문 하러 가고 하도를 일단 보긴 해야 돼요. 하도를 일단 보긴 해야 됩니다. 하도를 일단 보고요. 여기서 일단 배 나왔어. 아, 이거 모비디코는 일단 무조건 가자. 우리 이감 때문에 모비디코는 무조건 갈게요. 모비디코 좋아. 모비디코 히든 이감 나왔습니다. 이동수 감소. 40% 효과 있죠? 우리 카르가라가 어디서 일하고 있냐 지금? 아직 안 갔어? 미션하고 가자. 부대 지정돼 있어서 그래요. 집 나간 드래곤을 찾는다고? 집 나간 드래곤? 집 나간 드래곤이 어디 있을지 모르겠는데. 안 보이는데 내는 여기 있네. 여기 저 아래 여기 대기하고 있네요. 가라가라는 일하러 갑시다. 가자. 폐문 가고 바제스 강의가 뭐예요? 일단 스캔 한번 폐 올리고 칼병. 야, 우솝 안 주나? 우솝 안 주니? 카르가라 슈가로 바제스 받았네. 저기요, 그거 그냥 5초 올리면 되는데 굳이 힘들게 잡을 필요 있을까요? 사보이든 가도 되고.
아, 된다고요? 아,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잡으려고요. 그냥 올려서 잡으려고요. 추랑 쓰는 마나가 아깝잖아요, 살짝. 사보 이덴? 사보. 가려치 5는 필요 없고. 간다면은, 마인 오즈랑 사보 보면 되지. 야, 이게 우섭이 계속 부족한데? 패가 봤을 때. 장난감 일단 팔아봐야 되나? 장난감 일단 팝시다, 저희. 팔려라, 방금값! 오케이, 나쁘지 않았고, 여기 중요한 게, 여기서 우섭 좀 떠야 돼. 아니, 우섭님! 캡틴 우섭님, 어디 갔어요, 도대체? 어디 갔어, 도대체, 우섭아, 너! 적용 하나만. 와, 이거 우섭님 이거 지금 작정했는데? 나올 생각 없는데? 어, 되게 안 뜨네, 그냥 아예. 어, 그러니까, 슈가 만든 이후로 아예 안 떠요. 얘가, 우섭이가. 아니, 근데 우섭 안 떠도 상관없긴 한데. 아, 상관없나? 아니, 우섭 많이 들어가나. 드래곤 하나 가야 되잖아. 거 보고 스모커 갈 거지. 몸과 마젤란. 아, 우섭 근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는다, 사실. 그거 뭐, 우촌만 뽑고 나면 어차피 한 부대 있고. 선이는 적은 게 아니라서. 그냥 선이 쓰면서 가야 되겠는데. 그냥 안 나오는 거라, 아예. 노획물 조금 남아있고. 나올 생각이 없거든요, 지금 보면은. 선의의 웃음 넣어야겠다. 어쩔 수 없겠네요. 안 나오는 거니까. 카르가라는 패문 열심히 치고 있고. 사보 히든부터 올리자, 우리. 사보 히든부터 갈게요. 바제스 잡아야 되니까, 사보 히든부터 가고. 마, 운명의 마술사. 마르코, 사보. 하나, 둘, 셋. 아이고, 한 마리 더 만들어봐. 아이노즈, 사보 좋아. 사보이든. 일단 사보이든은 바제스 가능하죠? 바로 해줄게요. 지금 패 올리고, 칼병 총병. 우섭 소식 없나? 추가 장난감 있다가 해주면 되고, 에이스 살짝 뒤로 빠지고. 우행물 잘 쌓여라. 패가 지금 보니까 뭔가 좀 마르코 올려야 되는데? 패 보니까? 왜 이러냐 패가? 일단 스토리 악토리 들어가자. 슈가는 일하고 그냥 라인 보고. 슈가는 미션 지금 할 거 없지. 161값 39라운드는 안 말라도 되고. 오라니 들어와야 돼. 조초 없으면 지금 딜이 안 나와요. 추가도 나가야겠다. 추가도 나가자. 딜이 좀 부족하네요, 그쵸? 노획물 5개 다시 한번 팔아봅니다. 노획물은 잘 팔리는데, 이번 판. 그래도 다행인 게, 그 우섭만 안 붙는 거잖아, 지금. 우섭이 안 붙는 건 어떡하냐? 아, 노획물은 잘 팔리는데. 깍이 258이라고. 깍이 좋네요. 일단 지금 문제는 저거다. 오케이. 괜찮아. 천천히. 내가 거풀을 제가 사실 거풀을 시저 크라운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저걸로 가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거풀을 스모커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감이도 있고, 이감도 있고, 그래서 제일 무난하지 않나. 고도 많이 봤어요. 예, 특별도 많이 남았어요. 일단은 바로 잡고, 거푸도 바로 하자, 이번에. 네, 스모커를 가서, 이감이랑 해가지고 잡아주는 게 어떨까 싶네요. 일단 올라오고 10개 남았거든. 목재 제발 우섭 좀 줘. 아니 우섭님 진짜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어 오케이 우섭 나왔어요. 드디어 우섭님 나왔어요. 좋아요. 우섭님 좀 나와줬구만. 좀만 더 나오면은 진짜 나 행복할 것 같아. 우섭 하나만 더. 안 나왔고. 오케이 괜찮아. 이 정도만 해도 어디야 지금. 드래곤 스턴 하나 강인해야 돼 우리.
드래곤스턴 하나는 가야 되고 카르가라 일단 보내긴 하는데 카르가라 패문 나 혼자서 깨면은 저거 못 깨거든? 40라운드라 괜찮으려나? 일단은 스턴 하나는 나와야 되는 건 확실할 거예요. 왜냐면 힘들어요 이제 슬슬 라인 보기가. 에이스랑 사보는 살짝 빠질래? 뒤로 빠져있죠. 우리 슈가 이래야 되니까. 스캔. 오 랜덤 미스. 아 모리아 모리아 잡아야지 우리. 모리아에서 특별 뭐 나오는지 봐야 돼. 노획물 잘 불리고 오소분 안 나와도 선이 넣으면 되니까 크게 걱정하지 말고 카라가라 열심히 하고 있고. 자 올립시다 특별함. 파이러츠 5 하나 더. 파이러츠 5 하나 더? 파이러츠 5가 두 마리는 좀 많은데 너무 많은데. 파이러츠 5가 물 때면서 쓰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쵸? 기본적으로. 그렇구만. 추가 잔설. 일단은 남이 있지 너. 드래곤 일단 가. 드래곤 일단 가자. 인하지만 많고 드래곤은 가줘야 돼. 아 근데 우섭이 없단 말이야. 크로코다일 두 마리 올려야 되잖아. 너 아니 크로코 아니야 두 마리 아니야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올리면 괜찮겠지? 해 올리고 에이스 올려봐. 오케이 노행원 한번 더 팔자. 가자. 오케이 잘 팔려 잘 팔려 진짜 잘 팔려. 이거 슈가 각성했어. 우도 만나가지고 슈가 놀라가지고 각성했어 지금. 카라가라 패문 일단 혼자 열심히 하고 있고. 드래곤 뽑습니다. 드래곤 뽑을게. 깍 있고 지금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만만하고 드래곤이. 드래곤 간다. 이나즈마 로빈. 로빈 로빈 노아라 이안쿠브 사바나 더 뽑아야 되니까 이나즈마 넣고 블루노 마르코 쿠마 가야되고 베포 프랑키. 오케이 쿠마 사보 드래곤 온 스턴 하나 이감도 있고 깍도 있고 제일 싸 보여서 올렸다. 이게 위로 슬슬 올라올래? 힘드니까. 44라운드 우섭 갑자기 붙나요? 오케이 우섭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저거는 오면은 점사 해가지고 잡아야겠다. 그리고 거프 가는 게 맞아. 이감을 마젤란 버기만 거기도 좀 써야 되고 오른쪽에 좀 많이 있거든. 스모커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감 챙기기도 원래 좀 애매하니까 이게 챙기고 가자 챙기고 가자. 아모브레이크면은 물댐에서는 나쁘진 않잖아요. 아부를 챙기고. 맞아요 우섭 6개. 근데 우섭을 제가 쓸 때가 많아서 사실 없진 않거든요 우섭 쓸 때가. 그래서 그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우섭을 거기에만 쓰면은 그냥 선이 넣어도 되는데 이거 우섭 또 써야 되거든. 계속 써야 되고. 나 지금 스모커 올리고 뭔가 마젤란 둘이 내려오고 페르메프 에이스 징베 뭔가 마젤란 루피도 부족하겠네 이번 판. 네이스 코로 징베 마젤란 스모커가 일단 나오고 스모커 온. 사실 이러면 로저도 사실 보이는 거죠. 근데 로저는 안 갈게요. 일단은 이감 60%에다가 선 있고 봉쿨의 아론. 아마 얘는 제 생각에는 봉쿨의 히든 갈 것 같아요 거의. 그리고 파이러츠 5는 무조건 팔 것 같습니다. 쓰기가 되게 애매해서 거의 팔지 않을까 싶어요. 버기 개수는 진짜 많네 이번 판. 이감 몇인지 확인해야 할까 우리? 40%에다가 60% 100%에다가 사보 히든이 20%이니까 이감은 120% 거의 프리감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감업 한 번만 해주면 프리감이에요. 아 드전에도 있구나. 아 드전에 10% 있죠. 그러면은 진짜 프리감이네.
맞아. 드전에도 있었고. 그럼 완전 프린감이고. 50라운드에는 올려야 되나, 우리? 칼이랑 버기를 많이 쓰는 깍을 가야겠네. 시저, 크라운. 일단, 루피는, 레베카는 올리자. 남은 희귀함이 이제 요거밖에 안 남았거든요. 바데스밖에. 레베카 올리면서 가면 될 거. 이거 그냥 올려야지, 뭐, 어떡해. 이거 5초인데. 아, 파이어즈5는 하나 팔자. 하나는 못 쓸 것 같아. 절대 못 쓸 것 같아. 하나도 쓰기 빡빡해서. 그쵸. 그래서 그냥 하나는 팔아줬어요. 부킹 빠질 데가 없어서 그냥 써줬고. 이거는 레베카부터 올릴까? 그냥 오섭 루피 셋. 어차피 지금부터는 선이 써야 되거든요. 쭉쭉쭉 써주자. 어차피 레베카 짜야 되니까. 레베카 좋아. 레베카 히든 나고. 레베카 히든은 깍이죠 그냥. 이번 보스까진 잡을 거예요 아마. 카르가라가 안 와도 잡을 거고. 자, 이거를 내가 이 정도 쳤는데 이거 아마 없겠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냥 패문은 살짝 포기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패문을 그럼 치지 말고 이제 만들어줘야겠다. 5초를 슬슬. 랜덤 이스 방귀. 해왕류 만화자. 해왕류 카르가라로 완전히 딸피 만들고 그 다음에 모비디코로 정리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저걸로 5초는 경험치 받을 수 있겠다. 어, 카르가라 있었어? 뭐야, 카르가라 있으면은 페문을 소개하는 게 좋긴 할 것 같은데. 카르가라 있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50. 오케이, 일단은 팔아볼게요. 오도행물 잘 팔려요? 계속 잘 팔려? 나쁘지 않아. 방금 만들었다. 해문 가능할 것 같은데, 카르가라 있으면? 하도 좀 봐주고. 루피 나왔고. 저, 아니다, 그냥 만들자. 그냥,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냥 만들자. 우초 만들어야 돼, 슬슬 지금. 너무 오래 걸려. 존버하는 거. 버기를 5마리. 우초 갈게요. 나 빠져야 되고. 오속, 에포, 에넬, 다시기 스모커, 벤베크만, 바다의 전사. 페로나 있냐? 바다의 전사. 바다의 전사. 일단 오속초월 나왔습니다. 초월함 업그레이드. 5초 같은 경우는 방어력 감소 20 있고, 이 강폭할 잘 잡거든요. 패치돼가지고. 그리고 특강 해주면은, 그러면은, 공격력 증가 있죠. 그리고 독약 성능이 증가해서 독약이 좀 더 방어력 깍을 더 많이 올려줘요. 보스 전체 체력 관통 데미지 있어서 이거 믿고 가면 돼. 라인딜은 나쁘진 않고. 맵 전체 반깍도 있습니다. 8깍. 그래서 22깍, 8깍 해서 30깍이에요. 그리고 우소패머를 쓰면은 우소패머를 망치로 때려잡거든요. 망치로 이렇게 때려잡죠. 우소패머로. 우소패머가 스피드 같은 게 올라가기 때문에 우소패머를 잘 써주는 게 핵심일 것 같다. 미션? 호박수 20라 이후 올도박으로 클리어. 라이프 노상관 유닛 변경 위한 건설 가능. 미션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미션 일단은 지금 패 한 번 더 올리고 여기가 한 부대 두 부대 거의 한 부대 반. 한 부대 반 거의 한 부대 반이고. 이감이고 사보 히든이고 에이스는 단일 스턴이 있으니까 붙여주고. 경쟁이에요. 경쟁. 저번에 하신 거 주면 경쟁인 것 같거든요. 노행물 일단 팔게요. 더 어려우면 20라운드에 그걸 해서 아마 깰 수가 없을 거예요. 봉크레이든 가는 게 맞냐 지금? 버기 들어가고. 패가 남은 게 진짜 애매하다. 우리 집에다가 총칼에다가 패 남은 게 이렇게 남아버렸냐. 무슨 레제? 레제를 지금 가긴 좀 아까워서. 깍을 저 잘 짜자? 그게 맞겠지? 자, 거모 가는 게 맞나? 칼
파일 막 많아서 거모 가는 건 그렇게 부담되진 않거든. 거모를 간다. 거모를 간다. 일단은 봉크레이드 먼저 가고 생각하자. 왜냐면 봉크레이드 무조건 필수야. 안 갈 수가 없거든. 스톤이 짜지면 봉크레이드 그냥 가고 까기니까 나쁘지 않고. 이나즈마랑 지금 상디 둘 넣고 로빈 봉쿠레. 봉쿠레 조합. 봉쿠레 히든입니다. 일단 깍 11깍이죠. 스턴이고요. 깍이 있어서 물댐에서 많이 쓰이는 스턴이에요. 거모를 올린다. 거모를 준비한다. 거기 마게타는 있으니까 여유롭게 하고 애들 정리 살짝 한 번 더 해주고 가드 포인트 마르코라. 패가 저기가 좀 애매하구나. 맞지. 캡틴 크로 뉴욕크 가야 되고 엑스 드레이크 뉴욕크. 나머지 부족한 거 우습들 루피 셋. 우습들 루피 셋. 루피셋, 우습들. 루피셋, 우습들. 올라오고요. 자, 스모커 해놓고 우습 끝났고 루피 나와서 샹크스 거모 조합. 일단 깍 추가했어요. 25깍 추가. 바지 로킨스는 미리 올려놔올까? 그냥 바지를 일단 올려놔놓고 시저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요. 맞아. 시저까지는 가야 될 것 같고. 154. 보상에서 뭐 나온지 일단 봅시다. 예. 시저는 간다고 생각하고 보상 뭐 나온지 보고 갈게요. 차카. 바이러치. 아이고. 저거는 둘 다 아마 못 쓸 것 같아. 근데 시저 나쁘지 않아요. 일단은 초파 가드 포인트도 있고 선린가 많아서 그렇게 못 짤 정도는 아닙니다. 아머 브레이크가 어쨌든 묻으면은 이거는 깍이 제대로 좀 올라가는 거긴 해서 괜찮거든요. 깍이 그렇게 부족한 것 같진 않고. 이번 판 보스는 어차피 잘 잡힐 거고 보상이 뭐 나오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선택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한 무대 있어요. 딱 한 무대. 딱 한 무대고 이게 지금 시작각이 150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150 정도. 보스는 진짜 잘 잡네. 보스는 그냥 녹네요. 보스는 진짜 잘 잡는구나. 기다려보고 그거는 제가 패 보고 갈게요. 근데 지금은 일단은 보상을 먼저 보는 게 맞아서 이거 사실 시저 짰는데 선의를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베르고까지는 욕심이거든요. 사실 이미 많이 짰어. 이미 많이 짰어요. 보상에서 나오는 거 아니면은 일단은 깍이 더 나오는 거 아니면 좀 고민도 해봐야 돼. 일단 이가몸이랑 공증업 만화 회복은 어차피 찍어야 되니까 올리자. 만화 스킬 있어서 해줘야 되고. 나중에 차면 만화 스킬 올리면 되고. 강폭하는 잘 잡으니까 걱정할 건 없고. 생고쿠 뜨면? 그럼 로저 갈게요. 생고쿠 뜨면은 로저는 바로 일시불이니까. 자, 올려봅시다. 레이주? 이감이 나왔어요. 부족한 이감을 메꿔줄 수 있는 레이주가 나왔고. 약간 부족했죠? 한 20 정도 이동속도. 이러면은 가려고 했던 친구를 가면 됩니다. 시저 크라운 가려고 했었죠? 시저 크라운도 비싸요. 왜냐면은 시저 크라운이 거푸랑 적었는데 여기 칼총은 많은데 이제부터 좀 짤려면 좀 어쨌든 아예 그냥 공짜는 또 아니어가지고 시저 크라운 짜면 거의 패가 없을 거거든요. 진짜로
일단 여기다가 루피 하나 들어가고 루피가 4개 필요한 거 아니냐? 루피 4개 딱 끝인데 키드 나와서 선의는 거의 안 쓰고 뽑긴 했네. 시적 확인 시적까지 나왔습니다. 각 추가 되고요. 지금 거의 암모 브레이크까지 터지면은 거의 풀카 가까이 나오는 거긴 해요. 보스 잘 잡아주고 광복화 점사는 필수입니다. 광복화 무조건 점사해줘야 돼요. 딜 확실히 깡이 높아서 잘 나오긴 하네요. 진짜 잘 나오네. 여기다가 좀만 더 짜면 되는 거거든. 싼 거부터 짤까요? 저희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두뇌 강화 일단 하나 삼각 추가해주고 선이 남아있는 걸로 봤을 때 일단은 이거 아 근데 삼각이야. 바지로킨스를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착하는 둘은 못 쓸 것 같은데 베르고? 여기서 베르고를 노려봐라. 비변은 아깝고 비변은 이감이 풀이라서 아깝고 베르고를 올리는 것보다 그냥 깍을 올려서 그냥 완전히 깍을 확실히 100% 맞추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차피 거의 풀깍 나오거든요. 짤깍으로 준비해줄게요. 내가 지금 부족한 깍이 누구누구 있지? 깍을 확인해봐야겠다. 완화회복 쓰려면은 두 개지. 하도 독양 오속 이나즈마 둘 다 팔고 배 올리고 소속 총병 알았고 사보부터 올리는 게 맞겠네. 사보가 그나마 좀 싼데 폐 많아. 사보에서 짤깍 올리고 마무리하고 와 딜 너무 좋다. 지금 당연히 좋죠. 일단 너는 의미가 없어. 초파 이거 쓸 일 없거든. 지금 너도 필요 없거든. 팔아. 폐 다시 올려. 그렇지 하나 나왔고 이나즈마 나오고 그럼 루피 둘 나오면은 일단은 사보는 끝. 루피들 사보 끝. 배포 프랑키 쿠마 쿠마 사보 사보 10각 추가. 근데 이게 돈이 되려나? 5천원 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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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3천원 벌리겠다. 어차피 벌릴 거고 바지로킨스는 어차피 멀진 않거든요. 봤을 때 그냥 루피 하나 넣고 칼총 넣으면 나오는 거니까 어? 루피도 안 넣어도 되네. 칼총 일단 들어가면은 나옵니다. 사시기 로 바지를 각 추가 시작각을 보면 알겠죠. 저희가 이제 200대인가 봐요. 200대로 시작을 하네요. 각이 그러면 털면 돼요. 이제는 뭐 건드릴 거 아예 없이 그냥 털면 됩니다. 그냥 암호 브레이크 생각하면 거의 풀각이라고 보면 되고 여기서 그러면은 금을 좀 들어가는 게 맞겠는데 나머지 팔자. 일단은 금을 좀 들어가고 요거 만화 회복에 일단 올려주고요. 너무 잘 잡네. 너무 세네. 금 살짝만 더? 돈 남는 분? 돈 나도 없는데 초월함 영웅 능력치 올려주고 800원 드리자. 우속 같은 경우는 여기 망치를 써주면 좀 더 잘 잡죠. 보스는 점사 들어가고 라인 잘 보고 좋습니다. 우리 요건 했나? 요건 했구나. 그나마 8 광폭화 다시 점사 우속. 와 광폭화 잘 잡을 때 진짜 잘 잡네. 그죠? 와 우속 혼자 치면 광폭화 그냥 녹이는데 그냥 삭제인데 거의. 200원 내가 지금 400원 있어? 400원? 저거 2000원이면은 더 올릴 순 없겠다? 일단 우수패만 중간중간 잘 써줄게요. 바로 보스 치고 보스 녹는 거 봐. 진짜 세다. 보스가 사실 거슬리는 부분이 없진 않거든요. 보스 그냥 녹여버리는 거 되게 시원하네. 이거는 못 부셔야 돼. 모비딕 너무 약해서 못 부시고
그냥 해도 괜찮아요. 그냥 평타 쳐도 하면은 좀 더 해머 쓰고 하면은 좀 더 좋은데 그냥 쳐도 나쁘지 않아요. 자 일단은 잘해주고 이거 75라까지 있습니다. 딜은 진짜 좋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게 보니까 적이는 안 될 것 같아. 유카 0 같은 경우는 힘들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유카 0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거의 풀각인데 유카 0은 솔직히 5초 원딜로는 힘들 것 같거든요. 9.4 공속이 느리진 않아. 딜이 안 나올 것 같은 거지? 스플 몇이냐 너? 이게 스플래시 400범위 스플래시로 바뀌는 거지. 그전에는? 그전에는 300범위 스플래시 크리티컬 있고. 오케이. 이게 라운드마다 거의 정리가 돼야 딱 안전하게 육하영각 나오는데 라운드마다 다 정리되는 느낌은 아니죠? 일단 우수패머 한 번 더. 좋아요. 딜은 진짜 좋네. 자, 잡아주고 지금 73이지. 다음 라운드부터 약간 삭제? 삭제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어차피 정리가 될 텐데 그것들은 앞에 나온 것들은. 근데 어차피 독약을 못 찍으니까 삭제를 해주는 것도 의미가 있긴 할 거야. 쿨이 몇이야? 45초지. 45라운드 한번 쓰고 마지막에 딱 한번 쓰면 되겠다. 딱 지금 한번 써주고 마지막 시간 남고 딱 하면 될 것 같고. 보스 바로 잡고 광복 바로 잡고 이제 광복가 두 마리 연속. 오케이 확인. 삭제 한 번씩 조금 잡는다는 느낌으로 갑시다. 독약 강화라고? 네 독약 강화예요. 근데 독약이 풀각이라서 의미가 없죠. 풀각인데 뭐 던지면 데미지는 있는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풀각이라서. 아니 암호 브레이크 있잖아요. 암호 브레이크 있잖아. 없는 게 아니야. 오버깍댕 그러니까 오버깍이 되잖아요. 암호 브레이크 있으니까 던지기 돌릴게요. 근데 그 의미가 별로 없다고요. 의미가. 제가 한 말 그 말이었습니다. 네. 던지고 어스케이크랑 일단 다 해주고 해머 써주고 버코이도 그냥 써버리고. 그쵸 이게 오, 뭐 풀각 오버를 해봤자 더 들어가는 건 아니라서. 오케이, 11. 하, 좀 약가운데. 일단 좋아요 승리. 지금 스펙이 10점 정도 나왔고 우섭초월이었죠. 이번에 메인은 우섭초월 같은 경우는 광폭화를 잘 잡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친구고 지금 같은 경우 풀각이 나왔는데 6화 11이 나왔어요. 이게 아무래도 우섭초월의 한계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일단은 드래곤 같은 경우랑 여기 있는 봉쿨의 히든으로 스턴을 잡았죠. 둘 다 물대면서 좋은 스턴이기 때문에 이걸로 올려줬고요. 깍은 그냥 시저크라운 에이스 거모 레베카 바질이랑 사보 짤깍 사보이든 깍 2감 준비해줬고 2감 암호브레이크 일부러 넣어줬습니다. 스모커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2감 60% 때문에 올려줬고 모비디코까지 넣어가지고 2감 마무리했고요. 진짜 마지막 짤깍으로 초파 2감까지 해가지고 깼네요.